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기도하면서 또 기도하고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정으로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받으옵소서. 교계 지도자들의 무능과 권력자들에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고 생명과도 같은 예배를 가로막아 자신들의 패악을 감추고 시기와 질투로 울립짖은 대형교회 목회자들의 참혹한 결과로 이 땅의 교회들이 1만 개에 이르는 중소교회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주님, 이 악함을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피로 용서하사 이 나라와 한국 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배교하며 만몬에 취한 대형교회 목회자들과 신학교 종교 노름에 취한 교수들과 잘못된 신학도들이 통회 자복하며 회개의 운동이 바람같이 일어나 신학교가 살아났고 한국 교회가 변화되어 복음 통일 선교 한국 이루어 주님께만 영광을 드리는 믿음의 한국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자신들의 영화와 부귀를 위해 교회와 나라를 이용하는 지도자들을 봅니다. 저들의 죄악됨을 멈추고 선하고 바른 길에 주님께서 주신 양심을 따라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교회가 교회되어 나라가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의 교체를 위해 여러 절차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 나가는 자, 국민을 사랑하고 기적으로 세워 주신 이 땅을 위해 충성 봉사하며 만대의 이 나라를 번영하며 이승만과 박정희를 존경하는 자를 세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늘 감사하며 늘 겸손하며 성경적 세계관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빛으로 소음으로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홀리파워 기도의 용사들을 모아 주신 주님, 함께 구국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더 많이 모아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어 삶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를 통해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믿음의 믿음을 주셔서 기쁨으로 가득한 기도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전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주님으로부터 기뻐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한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교 발에 일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가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
귀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이한 시간에 전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